김폭달김죽 견더비트 김폭달김죽 견더비트 이스더 무명 모두 잘 들어봐. 그래 난 아직 기억해. 1998년 정액이 안 나오지만 난 느낄 수 있어. 너 학교 운동장 대신 난 섹스알닷컴에서 놀았어. 애새끼들이 축구공 굴릴 때 난 네볼알을 굴렸어. 신나게 굴리다 어느 야동에서 흘러나온 배경음악은 바로 투팍의 캘리포니아 러브. 그때부터 시작된 나와 힙합의 만남. 엄마 지갑에서 만원짜리 몇 장을 훔쳐 동네 음반 가게로 달려가 산 건 이름 모를 흑인의 랩 앨범. 난 그때까지만 해도 영어를 몰랐어.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김건모의 3집 앨범. 자켓 보고 난 알림 정통 흑인인 줄 알고 아저씨한테 낚이고 돈 아까워서 그냥 들었어. 잘못된 만 남에서 김건모의 속사포는 내 개인 큰 충격이건 중고딩들의 우상 아웃사이더와 달라서 동네 음반 가게에서 벅스 뮤직으로 소리 바다로 시트조이에서의 스워디 롬모디즈로 백지영과 원현경에서 소라의론의 2년 시절은 김건모에서 원타임에서 제이지로 초등학교 때 힙합을 듣는 사람은 나 하나였. 고등학교 땐 반에서 너면 고등학교 땐 모두가 랩을 들어 일진들 MP3 NFT 카이와 MC 몽거들 앞에서 랩하다가 MC 몽에 천하무적 반격에 조 털렸어. 역시 대중 은 무서워 솔직히 일진이 무서워 바로 꼬리 내리고 UMC의 슈비도 비도비도비도비도비도 벌부르며 매점에서 빵심부름을 했어. 나와 같은 처지에 놓였던 폭발기를 만나 서울인 키보드 위 최강자. 하지만 시디피피결에 보이진 수병신들과는 비교하지 마라. 저 정글라듀에서의 팝플레이어로 수많은 불신자와 광신도 사이에서 심판을 받고 마침내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해 우리는 이제 집으로 가려 해. 이제 찬양하고 경배하지 마 피스 찬양하고 경배하지마. 한국생 인공 소녀투 게임 플레이어 방구석에서 딸딸이 치는 힙을 흔히 알려준 JK가 조던을 가질 수 있던 비법. 그걸 1년 동안 숨길 수 있던 비법. But I never was a 일진 타이프런 내게 다가온 중2 때 장기자랑 나이트. 우리 반 일진의 강의로 내가 불렀던 노래 TV에서 들었던 이중기의 미녀는 성유를 좋아해. 내 걱정과 같이 찬 예명이 야해. 게다가 레크레이션 선생까지 다 그래. 이보즈 소 섹슈얼 아이 소트 이보즈 JMS 교회. 다음날 아침 조회부터 종례까지 혼자 있었어. 그때 하느님이 병원이 말 걸었어. Like hey do you wanna sex with me? 노면에서 노간지로 촛불집회에서 폭력집회로 문해충에서 문부살로 I was changing but no one could see it all. Peace.